안녕하세요. 저는 꽃무늬 카페 2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김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꽃무늬 카페는 1, 2, 3호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해서 청소년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청소년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꽃무늬 카페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청소년 14살, 중학교 1학년부터 24살, 대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고요. 저희 꽃무늬 카페는 청소년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주 크라고 장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꽃무늬 카페 2호점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카페 홀이에요. 여기서 앉아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는 공간이고, 저기에 꽂혀있는 책이랑 보드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빈백이나 책상을 이용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다원이라는 멀티룸 공간이고요. 이 안에서 저희 2호점 동아리인 베이킹 동아리를 활동을 하기도 하고, TV를 이용해서 닌텐도 게임도 하기도 하면서요. 친구들이 여기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할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다싱이라는 코인 노래방 공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4단계여가지고 코인 노래방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는 한 곡당 1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코인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코인 노래방입니다.